한쪽에선 정치 교체를 내세우고 또 다른 쪽에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여야 후보 모두 부동층과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면서 선거 유세도 뜨거워졌는데요. 네, 유세 현장에서 하는 연설 그리고 TV 토론은 공식 선거 운동의 백미로 꼽힙니다. 바로 여기에 대선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대중 연설과 TV 토론의 키워드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자 TV 토론은 총 5번 열렸습니다.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네. 거냐.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거나 그냥 100% 민간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밀어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푼도 환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환수해서 제가 70%를 환수했고요. TV 토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동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는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천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 씨. 그가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컵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윤석열이가.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네.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다른 처벌 대상인 대출 브로커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장동 저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저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3억 5천이면 하나면서 아파트 하나 삽니까? 못 사죠? 그 돈 들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따왔습니다. 저는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대선 전날까지도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TV 토론에서 나온 말들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거래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경제 발전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상대방한테 뭔가를 내놓는 겁니다. 어떤 거국내각을 만들자, 통합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역시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과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이제 피의자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제 응징의 대상이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내적으로는 그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새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10월부터 2월 말까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기와 경제입니다. 네. 이 후보는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부산 경제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확실하게 살려넣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어린 시절 경험을 말하며 자신의 정책에 서민의 삶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딸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우리 딸과 같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공약을 하신 거를 지금까지 90% 이상을 실천하신 분이시고요. 행정가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하게 잘하셨지만 딛고 어려움을 딛고 모든 걸 헤쳐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맡긴다고 했을 때 정말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부패였습니다. 윤 후보는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낸 대한민국, 여러분이 키워낸 이 나라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지는 거
지켜볼 수 없죠? 심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다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윤석열!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일단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정치적인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적 빚이 없어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 토론회에서 했던 사드 발언이나 혹은 뭐 국방 외교적인 부분에서 훨씬 반대편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뚜렷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출마한 뒤 약 넉 달간 심상정 후보의 일정 중에서 28%가 노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심 후보의 1호 공약도 노동 공약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현장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오늘 간단하게 약식 기자회견을 좀 진행.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떨어지고 다치고 죽어야 하는 겁니까? 2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도 싸웠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시군구 경계까지 못 갔구나. 저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TV 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21일간의 시위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날 많이 좀 벅찼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울컥을 했어요, 사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용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그 주인공이 곧 정해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곳 청와대로 오게 되고 국민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새 대통령과 함께하게 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 분출됐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또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끝나갑니다. 박빙의 선거라는 말이 보여주듯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그건 국민들의 준엄한 결정일 겁니다. 한 표의 가치는 무겁고 또 소중합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